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의 여파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두 달째 내리막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5로 7월보다 0.7포인트 낮아지며 지난달 코로나 4차 유행과 함께 7.1%포인트 급락한 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해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제품, 집세 순이었습니다.